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지주영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여요. 아주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좋은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앙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진을 촬영하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삶의 앙금. 앙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Z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의 싸움, 크게 말하면 이념의 싸움이고 작게 말하는 다른 무슨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서 친구지간에 우정이 이제 갈릴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앙금일 수도 있고 크게 나누면 국가적인 지역 감정 때문에 또는 이념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앙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루었어요. 제목도 아주 탁월하면서 사진도 정말 잘 찍으신 분이에요. 이걸 칼라로 하셨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경남 지부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박근혜 아웃 이렇게 한 것을 찍으셨어요.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전 화면을 보시면 단 한 군데도 빈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렌즈로 몇 미리 렌즈로 어떻게 긁으면 사진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익명화시키면서 박근혜 아웃 열사 뭐 어떤 열사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크, 이 크로즈업 보십시오. 후레쉬 쳤죠. 후레쉬를 치면서 경찰의 모습을 명확하게 촬영을 했어요. 뭐 감탄이 저절로 나오네요. 오랜 경험이 있는 40대 50대의 다큐멘터리스트가 아니고 젊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찍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부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나는 이런 사진 못 찍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사진이 전공이신 것 같아요. 전공이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셔서 발표를 잡지나 신문에 발표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투지만만하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보세요. 저 앞에 북한 학부식인데 이렇게 가리고 울고 오시는 여성분, 울고 있는 여성분의 모습을 넘어서 찍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사진을 구성해내고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젊은 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을 두고 계시는 여성분. 이게 이제 같은 거지만 같은 사진이지만 모델을 이렇게 이제 미모의 여성으로 모델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울분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는 여성의 모델. 현장에 그런 분을 찾아내는 안목. 이런 게 대단한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닥치는 대로 찍는 게 아니고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필요한 모델을 찾아내는 안목.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남북 굴욕 대화 즉각 공개하라. 보수 국민연합, 대한어버이연합. 한쪽만 찍지 않고 또 반대편의 얘기도 함께 찍었습니다. 대단히 밸런스가 있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저런 피켓을, 무거운 피켓을 들고 있는 것조차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 낮에 찍으셨는데 후레쉬를 쳐서 찍었었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고 후레쉬를 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잘 찍어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핵미사일 군사기지 공사 중 ROK 네이비 USA 삼성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밀리터리 베이스 뭐 이런 게 찍혀있네요. 거기에
저 어르신은 무슨 퍼포먼스를 하십니까? 아니면 데모 저거를 반대하시는 걸까요? 예, 사진을 그림을 만드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림인데 한 군데 빈 곳이 없어요. 이게 순간순간 찍어내는 화면들이 한 군데 빈 곳이 없게 찍어냅니다. 이거 보십시오. 현장을 같이 뛰는 다큐멘터리스트의 근성 이런 게 적나라하게 보여.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죠? 이건 아마 노파인더로 찍었든지 아니면 높은 곳이 아니면 노파인더 같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찍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봅니다. 대단해요. 용기도 참 가상하고 정말 훌륭한 작가인 것 같아요. 경찰이 버스 위에 올라가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이걸 헤집고 가려고 하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드시고 우비를 쓰고 계신 여성분인가요? 보십시오. 세상을 뒤집자. 이런 행사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또 찍고 계시는 지주영님. 물대포를 쏘고 있는 가운데 데모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지주영님. 현장에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그 거친 숨소리, 그 함성, 그런 거를 그냥 같이 느끼면서 찍고 있는 거죠. 이분에게는 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공공적인, 이 공적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사회 문제까지 익수를 이끌어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주영님은 대단히 공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게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경찰이 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많은 경찰분들이 보고 있는 장면.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누워 계신 분은 아직 몸을 다쳤을까요? 안 다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네. 촛불 난동 세력 즉각 물러가라. 국정사회 혼란 온 국민이 즉결. 한쪽은 촛불을 하고 있고 한쪽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념을 생각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A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Z라고 하는 정반대의 생각을 할수 있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통상 생각하고 있는 국가 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두 개의 큰 이념 집단이 있다고 보아지면 그 인연 집단이 적당한 밸런스를 가질 때 국가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드시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대단히 밸런스 있게 양쪽을 이렇게 다 취재를 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최루탄이 떨어진 가운데에도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이 있고 그 경찰 앞에서 슈팅을 하시면서 로샷을 거셨어요. 이거는 이 보십시오. 경찰의 눈, 카메라를 들고 찍는 분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노라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군데도 빈데없는 화각을 구사해내고 있고, 그죠? 여유로움이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슈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평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죠? 바쁘게 찍지만 마음속에 평정이 있고 자신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겠어? 셔터 스피드 어떻게 조정해 찍어야 되겠어? 이런 명확하게 결정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계약 중단하라. 공무원 연금 계약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그것도 촬영을 하고 계시고 이 선을 넘지 마시오. 그죠? 사회의 통념의 선을 안 넘으면 사회가 안정되고 그 선을 넘으면 개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갇히면 이제 안주하게 되는 거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적당한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회를 또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몫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들의 시대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진을 해석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모습,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버티고 계시고, 그죠? 나라를 지킨 이수신 장군과 지금 현재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정권의 하수인이거나 또는 정권의 제대로 된 일꾼이거나 상관없이 이 대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게 하는 사진이라는 점에서 참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말 훌륭한 작가네요. 지주영님 꼭 이름을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 한국 사회, 요 근자 몇년 동안 있었던 한국의 우리의 현실, 그죠? 이전에는 민주화 때문에 사회적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민주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진정 국가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또는 상대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이게 정말 가슴이 와닿네요. 한장한 장의 사진들이 정말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 지주영 작가님, 아마 이런 작품을 하셔서 발표할 잡지나 어떤 언론 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좋은 전시하실 때 또는 출판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저와 저 친구들이 가서 함께 전시장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길지 않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원석희님. 원석희님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석희라고 하는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원석희님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인지는 잘알 수가 없어요. 얼굴만 있으면 제가 좀 알아보겠는데, 새로운 멤버시고 47분 전에 사진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게 동묘시장. 30년 전 어린 시절이었던 나 어른들 사이에서 구경을 곧잘 했었는데, 그 시절 시장에서 볼수 있는 흔한 광경. 이제 두 장의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찍어요. 그죠? 되게 거칠어요. 거칠고 프린트도 거칠게 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길성 피역. 이렇게 하늘이 비어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동묘시장에 하늘을 비워 놓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늘을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하늘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유, 도인 같은 분이 흰머리를 날리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동백 아가씨, 신승일 아저씨. 신승일 아저씨 참꽤 오래 건강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부산의 국제영화제 참가하셨다가 그냥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우리 쉽게 말하면 황망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죠? 담배 피고 있는 할아버지. 노파인더로 촬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까? 두번 공조. 옷을 파는 걸목이군요. 이렇게 얼굴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익명화시키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역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수 없었다?
장신구를 보고 있는 남자분인 것 같아요. 여성분이 아니고 걸프렌드한테 선물해 주려고 이걸 고르시나 봐요. 이거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다. 이것도 노파인드 같은데. Partner in every way.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게 있는 모든 이미지와 동질이거나 또는 역설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 쓰기 어렵죠. 아무 의미 없이 저기 partner in everywhere, 이렇게 every way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의 동질을 하든지 같든지 또는 역설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동묘시장을 구경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또 옷을 파는 골목길. 이분은 뭐 하고 계신가요? 책 팝니까? 예, 동묘시장의 스케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묘시장의 전반적인, 동묘시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동묘시장의 이야기를 에세이거나 또는 스토리로 책 묶여지지 못한 것 같아요. 사진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스타일이 연속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스타일은 같지만 이렇게 땡겼다가 또 와이드로 찍었다가 망원으로 땡겼다가 이러면서, 아니면은 망원이 없으면 35mm 하나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자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얘기거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스케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원석희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원석희님, 저를 알고 있는 원석희님이면 저한테다가 저에게 저기 뭡니까? 메신저 있잖아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가 그 원스키다고 밝혀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제가 아는 원스키님이 이렇게 사진을 올려셨으면 그분의 실력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못 찍은 사진이고, 그냥 사진을 시작하시는 분이 찍었으면 꽤잘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원스키님인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오픈 카카오톡방의 주소 또 들어오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사진에 관계되는 정말 좋은 얘기, 그러니까 사진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진 외에 뭐 카메라 얘기도 하지 않고 정치 종교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는 방이 있으니까 오셔서 사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착한 사진은 버려라. 거기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